자, 이제 중국 시장의 트렌드를 보고 우리 국내에서 어떤 기업이 이에 해당되는가 전문가를 모시고 깊이 있는 분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 대성 자산운용의 이기엽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정말 이렇게 대표님 같이 중국 전문가분들은 딱 보시면 어떤 산업이 우리한테 영향 주겠다를 바로 보실 것 같아서 한편 부럽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최근에 그 중국의 콘택트 렌즈 시장이 굉장히 성장세가 좋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부분 그렇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중국의 컬러 콘택트 시장과 관련 국내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외모 중심으로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는 신조로 엔저징지라는 신조가 있는데요. 여기 엔은 얼굴이고 저는 가치고 징지는 경제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은 얼굴 중심의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요즘에서는 중국에서는 의식주가 소비의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기본적인 의식주인 기본적인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특히나 고급 화장품, 미용에 대한 제품이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미용 효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최근에 코로나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많이 그렇죠. 활동하죠. 예. 코로나로 인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렇죠. 얼굴에 반가량이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남은 부분 중에서 이마와 눈인데 아. 눈썹이 예전보다도 더욱더 관심도가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또 눈과 눈썹 중에서도 가장 또 핵심 부분이 눈동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눈동자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눈동자의 핵심적인 부분이 콘택트 렌즈라고 볼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콘택트 렌즈의 시장 규모는 약 지금 2조 6천억에서 3조 5천억 정도의 사이인데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면 향후에는 약한 13조까지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저도 사실은 최근에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신문지상 보면은 분명히 한국 분인데 외모는 한국인데 눈이 파래요. 그래서 이분 왜 이러지 봤더니 방금 대표님 말씀대로 컬러 컨택트를 사용하셨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중국의 컨택트 렌즈 시장 성장성이 있다는 말씀까지 들었는데 특히 컬러 컨택트 이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 콘택트 렌즈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초기적인 하드 렌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소프트 렌즈, 최근에선 유행하고 있는 컬러 컨택트 렌즈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위생당국이 발표에 의하면 2020년 기준으로 중국 인구 중 7억 명이 근친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5세부터 15세까지의 인구 가운데 약 77%가 근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16세부터 또 24세까지는 약 94%가 근시 인구입니다. 그만큼 콘택트 렌즈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요. 중요할 것은 여기서 아시아에서 근시율이 비슷한 다른 나라, 다시 말해 일본, 대만, 홍콩과 비교해 보면요. 일본의 경우에는 32%, 또 홍콩인 경우에 34% 등, 이게 콘택트 렌즈 침투율이 약30% 이상 되는데, 중국에서는 상해 등 북경의 경우에는 침투율이 13%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콘택트 침투율이 굉장히 높다고 볼수 있겠고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주시할 부분은 하드 콘택트 렌즈와 소프트 콘택트 렌즈, 그리고 또 방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서클 컬러 콘택트 렌즈가 있습니다. 하드 콘택트 렌즈는 아시겠지만 각막에 착용하지 않고 눈 안에 둥둥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찢어질 염려는 없지만 수명은 2년 정도로 오래 가고 있습니다. 단 소프트 렌즈의 경우에는 수명은 약 1년 정도 짧지만은 굉장히 얇고 부드럽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 시기 이후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서클 컬러 콘택트 렌즈인데요. 이것은 외곽에 색조가 있습니다. 색이 있기 때문에 눈을 좀 크게 보이게 하고 그걸 눈의 색깔을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렇죠. 푸릇빛이 나게 예. 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요즘에 와서는 컬러 콘택트 렌즈가 특히 여성분한테는 필수 아이 메이크업에 일종의 자리 잡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 그렇겠네요. 향후에 봐도 콘택트 렌즈 가운데서도 이 컬러 콘택트 렌즈에 대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소위 말해서 중국에서
건강 헬스에 관한 중국의 플랫폼인 알리 건강이라고 있습니다. 알리 건강에서 작년에 판매한 컬러 콘택트 부분에 매출 신장세는 100%가 이상됩니다. 단적으로 작년에 광군제라고 그러죠. 광군제에서 판매한 컬러 콘택트의 재구매율이 약 50% 이상 되고요. 메이크업은 재구매율이 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쇼핑 기간 중에 컬러 콘택트의 매출은 전년 대비 약 100% 이상 성장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네. 이 컬러 콘택트가요. 네. 만약에 그 무도수, 그러니까 근시 없는 사람들도 미용의 효과를 위해서 32%를 착용하고요. 특히나 콘택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보조적으로 또 컬러 콘택트를 약 한 70% 이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컬러 콘택트 시장의 성장 체력하는 것은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겠군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한국 콘택트 현지에서 수입을 얼마 정도 할 것이며 네. 중국이면 우리 한국과 수입하겠습니까? 다른 국가도 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국내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국 총 그 한국으로 중국 입장에서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소비재 물품 가운데 14위가 콘택트 렌즈입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에서 중국 입장에서 콘택트 렌즈의 수입국을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약간 오래된 통계입니다만은 지금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작년 통계에 의해서 보면은 무역협회에서 주관한 것을 보면은 방금 말씀대로 소비자 중에 총 중국이 수입하는 소비자 중에 14위가 한국의 그 콘택트 렌즈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국내에서 어떤 기업이 여기 수혜주가 됩니까? 네, 제가 좀 관심 있고 오늘 소개를 드려야 될 종목은 인트로즈라는 그 한국의 콘택트 렌즈 업체인데요. 인트로즈는 그 자체 브랜드인 콜라렌을 비롯해서 OEM 또는 ODM 방식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일반 렌즈 부분에서는 국산 브랜드 중에서도 단연 1위이고요. 컬러 렌즈 부분에서도 국산 브랜드 중에서도 1위입니다. 외국산 브랜드까지 포함하는 국내 전체 시장에서는 미국 제약회사인 존슨앤존스 제품인 아큐브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에서도 우리가 특이할 만한데요. 네. 미국과 EU, 중국 등 8개 국가에 대해서 이미 판매와 허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특이한 점은 국내 매출은 약 30%에 지나지 않고 해외 매출이 70% 이상 됩니다. 특히나 일본 매출이 30%가 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국 매출이 4.8%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 매출을 보면요. 2018년도에 약 한 50억 정도의 매출이 일어났는데 2019년대는 92억으로 55% 정도 증가하다가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소 주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원래 1분기에는 중국향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배나 증가했고 금년 전체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하는 매출이 124억 원을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산을 추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지금까지 중국 콘택트 시장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 국내 기업입니다. 인터로즈에 대해서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대성자산운용의 이기업 대표셨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